자,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내년 변리사 1차 화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올해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예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도 뭐 화학은 그렇게 쉽다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유기화학 문제에서 하나는 진짜 반응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문제는 유기를 2차로 선택하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그건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로 올해는 제가 볼 때 화학이 작년보다도 점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맞아서 뭐 깔끔하게 100점 딱 받고 뭐 90점 이상 받고 합격을 한다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목표로 잡고 둡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빠른 기간 내에 합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뭐 예전에 제가 좀 잘 나갔던 강사입니다. 그리고 뭐 미트디트에서는 저보다 잘 나갔던 선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한 지는 한 20몇 년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강의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변리사가 저보고 이제 저한테 유기화학을 들었었나 봅니다. 예전에. 그래서 김영남 변리사가 저한테 화학 강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오는 바람에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강의하게 됐고요. 작년에도 강의했고 그 이제 강의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변리사 쪽 강의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변리사 쪽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뭐 저는 항상 목표를 두는 게 짧고 강의는 짧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의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화학 강사다 보니까 제가 뭐긴 화학만을 생각한다면 학생들한테 화학에 대한 뭐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준다 가능하겠지요. 얼마든지 뭐 제가 뭐 유기화학도 이제 요번부터는 유기화학도 강의할 거니까 화학은 뭐 일반화학 범주 전부 다 가르쳐 드리고 유기화학까지도 다 가르쳐서 완벽한 대비를 화학에 대해서만큼은 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화학만 1년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합격의 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부터 항상 그 뭐 제가 이제 IP넷, 그 다음에 웅진,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었고요. 또 저 메가MD에서 강의할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저의 로고 표현이 짧고 확실하게 합격의 길을 제시한다. 저는 화학에 대해서 고득점의 길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공부를 해서 전 과목을 일정 성적 이상을 띄워 올려서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 목표와 제 강의의 어떤 구호입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갈 겁니다. 뭐 미친 열정, 전 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나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열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 커리큘럼, 원래 여기는 지금 4월부터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변경하기 전 얘기고요. 자, 올해 커리큘럼 잠깐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3월 달에 개강합니다. 3월 13일 날 개강할 생각이고요. 13일 날 개강하는데 그때 개강을 할 생각인데 문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3월 달에 다 개강을 하더라고요. 뭐 민법, 뭐 법 과목들,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3월 달에 막 수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뭐 다른 과목, 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따라가는데 버겁고 벅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할 때 막 시작부터 벌써 빡치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3월 달에 개강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까지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저녁 강의로 가는데
이때는 2시간만 강의하자. 하루에. 하루에 2시간만 강의하자. 그래서 화학을 되도록이면 부담을 줄여드리자. 그렇다고 해서 화학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2시간이라도 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조금은 맛보기를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낸 생각이고요. 학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강의를 하면은 대신에 진도가 조금씩은 나가는데 두 달 만에 끝내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5월이 되면은 그때는 정상적으로 3시간 30분씩 강의한다. 네, 3시간 30분씩 강의해서 이게 종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 제가 도입을 해본 거거든요. 2시간씩 강의하는 거는 보통 3시간 30분,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강의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4시간 강의했었어요. 4시간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2시간 반으로 딱 줄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종강을 할지 그건 내가 아직은 머릿속에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단 기간 빨리 끝내드리겠다. 하여튼 짧고 하여튼 그건 제 목표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나가더라도 최단 기간에 전 범위를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넘치지도 못하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 종강을 할지는 그 종강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종강은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빨리 끝내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올해는 이제 유기화학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작년에 두 문제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처럼 반응이 나올진 저도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 관계로 올해 유기화학은 또 하나는 구조이성질체 문제인데 또 국어적인 오류도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기화학의 분광학 파트까지도 대비를 어차피 이건 내용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내용 강의에서 설명을 해서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내용이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 기본 강의라는 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심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그냥 내용 강의입니다. 내용 강의, 전부 다 내용 강의고요. 최대한 대로 빨리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22회 만에 끝나거든요. 근데 22회 만에 끝나는데 올해는 주 2회, 주 2시간, 아니 하루에 2시간짜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몇 회 만에 끝나게 될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핵과식 문제풀이 있습니다. 10회고요. 10번 만에 끝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정리 강의입니다. 강의는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뭐 내용 강의, 문제풀이 강의, 최종정리 강의. 이건 뭐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의는 최대한대로 짧게 강의해 드려야죠.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기본이니 심하니 문제풀이 1, 문제풀이 2, 문제풀이 3. 수업만 듣다가 끝납니다. 합격의 길은 자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원 선생들이 꼭 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자기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학생들에게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저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기 과목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방어적인 자세랄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자기 과목을 공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부담감만스럽고요. 그리고 어떤 한 과목에 치중하면 어떤 한 과목은 또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 쫄딱 망해버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방어적으로 보는 수험생과 공격적으로 보는 수험생은 그건 베이스적인 문제라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짧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라도 최단 기간 짧게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강의, 문제풀이 강의 10회로 딱 끝, 최종 정리 4회로 끝. 이걸로 해서 뭐든지 마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 아, 말하자면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거 구분 안 합니다. 그냥 기본 강의가 그냥 모든 내용입니다. 여기는 유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분광학까지 포함시켜서요. 전부 다 그냥 하나로다가 모든 것을 다 끝내드릴 생각입니다. 야, 뭐 수강 후기에 대해서 뭐 학원에서 조금 적어줬네요. 이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멋진 PPT를 만들 능력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수강 후기를 좀 하나 이렇게 달아줬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수강 후기가 양이 많지도 않고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되게 와닿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쉽게 느껴집니다. 쉽게 느껴집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강사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쉬워져야 하니까요. 그게 학원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학원 강의를 들었더니 오히려 더 복잡하고 공부할 게 더 많아졌더라. 글쎄요, 그게 과연 학원 강의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학원 강의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학원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되게 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때 3시간, 4시간 걸릴 거 학원 나와서 강의를 들으면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시간 절약의 모든 학원의 그 역량이랄까, 학원의 존재 이유랄까요? 학원은 그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학생들은 이 양 많고 또 부담스럽고 힘든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간혹 많습니다. 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소화도 안 되면서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제공해주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지금이야 다 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겠지요. 시험 한 보름, 한 달쯤 남아보십시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때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 얼마든지 뭐 1년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 변리사 1차 시험만도 막 2년씩 이렇게 공부해 버리고 3년씩 하는 이러한 좀 잘못된 공부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료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 풀이, 자, 이제 올해 것까지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기출문제 풀이까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45회부터 60회까지 16년치거든요. 16년치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는 왜 풉니까? 기출문제는 나와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온다, 이거 없어요. 이거 뭐 말 그대로 소가 쥐 밟는 확률로다가 뜨문뜨문 비슷한 게 하나씩, 간혹 하나씩 있다, 이 정도입니다. 기출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다만 유형 파악이죠. 유형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내가 개념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문제로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취약한가, 내가 어느, 예를 들면 뭐 속도론 파트 문제 자꾸 틀린다, 그러면 내가 속도론을 취약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라는 취지인 것이지, 이 문제를 막 외우거나 이 문제를 뭐 위주로 공부한다, 화학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모릅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고요. 화학에서는 기출문제를 암기하거나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수험생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이걸 갖다 뭐 금전을 받고선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 수험생들에게는 아예 그냥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About 화학이라고 치시면요, 여기다가 저 유튜브로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싹 다 올려놨습니다. 예,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출문제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그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요. 작년에 월드컵 16강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학생들이, 야, 월드컵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오픈 카톡방에. 거기서 질문이 올라오길래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월드컵 16강까지 진출한 그날조차도, 그 늦은 시간조차도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뭐 약간의 감동이랄까, 이런 걸 느껴서 제가 요것만 외우고 들어가실래요 하면서 암기 월드컵 특강으로 암기할 부분만 요것만 외우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화학이 방어 과목인 수험생은요. 그래서 그거 갖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올려드려가지고 여기서 최소 4개 내지 5개는 걸릴 겁니다. 4개 내지 5개는 여기서 걸릴 테니까 요것만이라도 맞추는 게 행복하신 분들은 요것만이라도 보고 가십시오라고 올려드렸고, 이건 역시도 아까 얘기했던 어바웃 화학이라고 하는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딱 4~5개 걸렸죠. 그래서 여기서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그 당시에 월드컵 때 강의했던 건데 올해 이제 2월 18일 날 시험 본 것에 4개는 확실히 걸렸고 5개까지 이렇게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4~5개 정도는 그것만 잘 봤어도, 그것만 잘 이해하고 그것만 잘 암기하여서도
네다섯 개 정도는 충분히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다섯 개면 굉장히 잘본 수험생 중에 하나예요, 화학.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중에서 제일 잘 본 사람이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통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개, 6개더라고요. 그러면 아, 5개, 6개 정도면 상당히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검색해서 기출문제하고 그 암기할 부분은, 그 암기할 부분은 기출문제는 다 나중에 보시는 겁니다. 자, 수강생, 올해 수강생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수강생들에게 좀 더 많은 선생으로서의 어떤 사회봉사활동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스터디를 작년에 운영했거든요. 스터디를, SM 스터디를, SM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선민 스터디를 운영을 했는데, 그, 올해는 제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갈지 운영 방침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계속 푸시해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이렇게 자꾸 제가 푸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숙제도 좀 내드리고요. 또 문제 같은 것도 좀 제공해 드리고 약 한 173문제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요약 정리를 하도록 제가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숙제 검사해 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해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다시 하는데 올해는 전원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재 파란 교재 있어요. 파란색 교재가 이게 미트 디트 피트 교재거든요. 과거에 제가 MDP에서 강의할 때 그때 썼던 교재인데 그게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많이 줄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십시오. 이 부분은 미트 디트생한테 필요한 거지 변리사 수험생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서 빼십시오, 빼십시오 하면서 줄여드렸는데 학생들이 책에 써 있으니까 그걸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선 선생님이 빼라고 했는데도 그걸 못 빼는 그 학생들이 있더라라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올해는 아예 그냥 변리사용 화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변리사용 화학 책을 만들었고요. 그 요걸 갖다가 저 PDF 파일로다가 요걸 아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새로 만든 변리사 화학이고요. 가끔 가다가 요번 시험 끝나고 나니까 뭐 선생님 저기 양이 요번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내년에 개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개편은 미리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올해 문제는 유기화학 반응 하나 빼놓고는 다 걸렸거든요.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시중에 있는 교재를 갖다 당연히 거의 다 갖고 왔으니까.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신다면 파란색 요 교재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건 뭐 이제 작년에는 돈 받고 팔았던 거예요. 팔았는데 올해는 뭐 어차피 이게 나왔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제공해 드리고 요거 제공해 드려서 요것도 뭐 PDF 파일로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실물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요번에 혜택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는 전원을 다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화학 공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화학은요,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연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문과 쪽 학생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주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진도를 뻗어 나가는 게 솔직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도 어떤 사람 되게 응용력이 있어서요, 쉽게 쉽게 푸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하고 문제하고 따로 놉니다. 그게 이제 화학의 베이스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인데 그러면 베이스가 약하다, 베이스가 강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주관적인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베이스 있는 사람 중에서 내용 중에서요 화학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 암기형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을 크게 구분해 보면은 이게 한 5개 정도 나오고요. 이게 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확 다른 거예요.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공격형 수험생과 방어형 수험생이 수험 전략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공격형 수험생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려거든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느냐? 자, 공격형 수험생은요. 이 암기형 응용개선형을 모두 학습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베이스여야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고등학교 때 화학2에서 1등급 받았거나, 아니면은 화학과 재학생이거나, 혹은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늬만 화학과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화학과는 화학과인데 화학을 몰라. 이런 학생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늬만 화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화학과 학생들. 내지는 작년도 7개 이상 득점한 사람. 그러니까 올해 7개 이상 득점을 했는데, 그 올해 문제에서 7개 정도면 굉장히 화학 잘하는 수험생이거든요. 득점을 했는데 뭐 다른 과목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다시 한번 시험 보게 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제가 볼 때 공격형 수험생이에요. 그땐 10개를 다 보자고요. 그땐 5개를 다 봐서 목표를 9개 내지 10개 맞추는 걸로 목표를 잡읍시다. 그러려면은 이 학생들은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공격형이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암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응용 계산도 잘합니다. 계산도 잘하고 응용력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말하자면 화학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막 택도 오시면 한 문제당 막 10분, 20분씩 잡아먹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5년 치니까 150문제지요. 그러니까 올해 또 10개가 또 추가되었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 150문제, 스터디 173문제, 모의고사 60문제, 그 외에 100문제 이상을 제가 더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형 수험생이다. 저는 화학을 공격형 9개 내지 10개를 목표로 잡습니다. 라고 하는 수험생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수업시간에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가 별도로 관리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많이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어형 수험생은요. 화학을 목표가 5개 내지 6개입니다. 이 정도만 맞으면 저는 만족한다 하는 수험생. 대신은 다른 과목을 잘해야지요. 예를 들면 뭐 지구과학은 당연하고 물리나 생물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되게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화학을 5개 내지 6개만 맞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6개만 맞으면 다른 과목에 망치지 않는 다음에는 합격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 수험생일 때는 이 수험생이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는데 제가 만약에 천 문제를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한 문제를 갖다가 한 번만 푼다고 시험장에서 그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와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제가 볼 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관심사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죠. 응용력은 안 자라납니다. 응용력은 공부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거를 배양하려면 공부 기간이 최소 화학만 1년 내지 2년 동안 화학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과감하게 외우는 부분, 이 부분에서 틀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틀리지 않으면 5개는 확보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개 내지 6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제가 올해 월드컵 특강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5개만 맞춥시다 하는 수험생은 이것만 외우십시오 하고서 했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그것만 딱 외워가지고 5개 딱 맞았다 그래서 저한테 글을 딱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많은 문제 아니라 별에서 기출 문제도 15년치 다 풀 게 아니라 최근 5년 내지 10개년치, 그러니까 50 내지 60문제 정도, 100문제 정도 이 정도만 풀고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스터디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선별해서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남은 공부 기간 동안은 이 암기하는데 모든 치중을 다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점수를 갖다가 적은 시간을 공부해서 효과적으로 합격의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말하자면 화학에 대해서 공격형이 아니고 방어형인 수험생이 공격형 수험생처럼 이것도 다 하려고 하고 이것도 다 하려고 하고 문제도 천문 이상 풀려고 하고
하는 순간에 화학만 1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고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이만 하다 망하지 맙시다. 많이만 하다 망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하십시다. 시험에 붙을 만큼 하십시다. 그래서 과목은 자연과학이란 과목이 네 과목입니다. 근데 네 과목이면은 민법에 민법은 한 과목이고 40문제고요. 자연과학은 네 과목이 40문제거든요. 그러면 민법 하나의 분량과 자연과학 네 과목의 분량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량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연과학 한 과목을 민법 특허법만큼 공부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건 제한된 기간 내에 지금부터 이제 지금이 오늘이 2월 21일인가? 뭐 며칠인지 잘 모르겠네요. 2월 21일인가 그런데 지금부터 내년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딱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과연 다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 물론 시작부터 결정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나가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공격형 방어형을 하는가 5월달쯤에 혹은 6월달쯤에 공격형 방어형 수험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나눠 드릴 겁니다. 문제를 제공해 드려서 이 문제에서 80% 이상 득점하였다 그러면 공격형 수험생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80%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건 방어형 수험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쯤에 제가 이 문제를 나눠 드림으로써 그거로다가 문제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본 후에요. 그때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에 대한 걱정을 뭐 솔직히 화학 강사가 화학 걱정을 하게 만들면 그 강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화학을 잘 본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붙는다. 변리사 1차 시험을 빨리 붙어놓고 1차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차는 딱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리, 화학, 지학, 생물은 평생 동안 필요 없어요. 그런 평생 동안 필요도 없는 지식을 왜 학자가 되려고들 그렇게 많이들 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라지는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죠. 선생은 방향성을 잡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제가 강의 20몇 년 하면서요. 합격의 길은 뭡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습입니다. 합격의 길은 자습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어느 학원 다녀야 붙어요. 어떤 선생 들어야 시험을 잘 봅니까? 이런 글들에 연연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들에 연연해서 그걸 뻔히 다 아니까 학원마다 온갖 언풀질이 그냥 아주 난도질을 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습을 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한 시간을 더 하면은 남들이 만약에 평균 7시간을 했을 때 자기는 평균 8시간을 한다면 그 학생은 합격하는 겁니다. 스펙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베이스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합격의 키워드는 자습인데 이거를 갖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비법처럼 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고 그 안타까운 현실은 학원의 상술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 모든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그 공부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학원은 오로지 내가 공부할 때 시간 절약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래서 학원 강의는 강의를 들었을 때 시간이 절약되지 않으면 강의 아닌 겁니다. 그건 강의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꼭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특허법, 민법 혼자 자습할 수 없습니까? 화학도 혼자 자습할 수 있으십니다. 줌달 교재 갖다 놓고요. 골똘히 공부하면서 하면은 1년이면 충분히 다 시험 볼 만큼 해요. 근데 문제는 화학만 1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학원의 목표이고 학원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확실히 세이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그러면 학원의 역할은 그걸로써 충분히 다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투를 비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달려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주셔서 내년 요맘때는 다 웃을 수 있는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23년도 올해 말하자면 내년 시험 대비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제 화학, 1차 화학 커리큘럼과 수험생 혜택,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